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SNS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또는 온라인 촛불 시위까지 벌이며 공수처법 개정을 독려해 주신 많은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걸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공수처법, 경찰청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모두 매듭 짓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 공정 경제 질서 확립,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지방자치법은 30여 년 만의 첫 전면 개정입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ILO 협약 입법화도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 내면화로 직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입법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입법의 분량에서도 지금의 21대 국회는 기록적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법률안 제출 건수는 20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50%, 법률안 처리 건수는 130%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위로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에 역량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겠습니다. 당의 관련 부서가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여러 TF도 이제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 상황 안정입니다. 환자 급증으로 병상 대기 환자가 늘어나고 중증 환자 병실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추가 확보에 당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이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앞당길 방안도 찾겠습니다. 민생을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진력하는 것도 당연히 시급합니다. 민생과 경제는 금방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재난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달 중 발표될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잘 짜여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의 입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마련한 5대 목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 속도가 미진한 과제도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위는 빠른 시일 안에 그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원내대표단과 함께 이행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